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한주 시작한 월요일이고, 오늘 좀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여기 서울, 여기는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여기가 지금 서초아이시네요. 왜 서울을 왔느냐? 서울 올라오기 전에 조치원에서 이제 또 하수구 맡김 하나 새벽같이 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서울은 딱 이 교통 이차 막히는 게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은 서울인 것 같아. 확실히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차 밀리는 거에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서울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그거와 반대로 제가 뭐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진짜 돈 벌고 싶으면 서울 가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 하수구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고, 딱히 자기 연고지 있잖아요. 지방에서는 많이 힘드니까 정말 진짜 그 지역 아니면 나는 때려 죽어도 안 된다는 뭐가 있으면 몰라도, 웬만하면은 뭐 창업을 하거나 아무튼 뭐 하수구업을 하든 뭐 누수를 하든, 처음에는 이제 일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방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서울로 가서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이 대전이지만, 그냥 서울 인구 분포대로 따져보면 솔직히 그냥 구 하나가 시 하나거든요. 그 정도로 서울은 인구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예. 서울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서울의 인구가 뭐, 예. 우리 뭐,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걸 결정짓는 게 서울이거든요. 심지어 뭐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서 딱 그냥 판가름이 나버리거든요. 아무리 지방에 표를 많이 얻는다고 해도, 예, 서울에서 표심이 갈려버리면 끝나요. 그만큼 서울이 정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비록 대전에 있지만, 저도 솔직히 막 조금씩 막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이 뭐 일이 없는 걸 떠나서 이런 단가적인 문제도, 예, 지방은 업체는 많고 오다가 적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단가도 되게 낮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단가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라, 전보다는 그래도 일을 많이 다니지 않아도 수익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저도 솔직히 지금 주위에 그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입을 얘기 들어보면, 진짜 서울로 오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또 두렵죠,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또 서울 와서 또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서울 와가지고, 서울 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점차점차 지방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단가는 점점점 내려가고, 업체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고민을 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애들이 좀 크고 이러면, 애들이 좀더 크고 나면 좀 진짜, 근데 그때는 또 제가 또 나이가 먹기 때문에 그때 또 고생하면서 또 서울까지 올라오고 싶진 않고, 막상 진짜 솔직히 지금 딱저 그냥 제몸 하나만 어떻게 그냥 딱 그냥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몸이라면, 홀몸이라면은 제가 딱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애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진짜 맘 같아서는 지금 대전을 다 정리하고 올라오고 싶은 맘도 있어요, 솔직히. 서울을 왔습니다, 서울을. 잠시 후 여기 목적지가 여긴가? 있습니다. 금방 일로 가야 되는데, 아저씨. 대학가인가? 뭐 사람이 이렇게. 대학가인가요? 뭐지요? 참.
이 재단님 차가 저기 있는데. 야,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일을 하냐. 여기 옛날에 와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재단님 또 커피 한잔 타시고. 옆에다 대면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늦죠? 예, 늘 수 있어요. 예. 네. 아유, 시킨 대로 해야죠. 전화 얼른 받으세요. 아우야, 서울은 서울이다. 아, 서울 마포구 석교동에 왔습니다. 석교동 맞아? 서울이네. 여기 또 대학교 있나?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아우, 와, 한 1년 만에 또 봐? 아, 서울은 서울이네. 서울이야? 여기 홍대야, 홍대. 아, 그쪽, 나 학생들 이렇게 많은 거 있어. 어디에요? 어디 건물이에요? 아. 현장을 봤어요?